판결은 내가 할 거니까. 마피아의 콘실리에리가 한국에? 빨리 헬기 지원 요청하고 출동 준비해. 예. 아니 걔네들이 뭘 못 먹을 게 있다고 굳이 이 대한민국에 오겠냐? 나의 목표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들 만마피아 짓 하죠? 변호사를 치우고 배우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한국에선 전부 다 마피아의 카르텔이에요. 아저씨, 가위전에 우리 운전 주고 가요. 개새끼야! 제 의뢰인은 여기를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재입주시킬 예정이고요. 하지만 난 당신 같은 인간들 절대 믿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좀 쎄하게 생겼습니다. 당신한테는 안 팔아요. 물바이. 이탈리아 변호사 유니언에서 온 건데 변호사 맞아요? 혹시 다른 관심 있어서 그런 거? 그쵸, 맞죠?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 우리 바벨 건설이에요. 지훈아 협박하는 겁니까?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걸음이 있을 거야. 다신 나 협박하지 마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오늘부로 여긴 바벨 건설 소유가 됐습니다. 더 장난칠 게 남았습니까? 바벨 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 보여주십시오. 가끔은 믿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쇼를 하고 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양아치 기업이네요. 양아? 마약? 거대 카르텔? 무슨 미국 드라마 쓰세요? 무식한 샬라들. 나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네, 시작해요. 그냥 법이고 뭐고 뭐 가만히 그냥 철거하는 거죠. 어. 아버지 잘못이구나. 보이지 않는 정관계 로비스트, 엄청난 리베이트, 재판의 조작.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이기겠죠. 뭐. 변호사님은 절대 괴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내일 밤 11시. 야 엄청난 것이 뭐냐. 빨리 다 대피시켜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거. 근데 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겁니까? 유화선 넘는 거 확실하게 넘는 게 낫지.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 악은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었겠어. 악으로 차단한다. 브라보! 시작이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독하고 강하고 뻔뻔하게 우리 홍찬차영이가 딱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요. 이제 화나서 그래. 난 무덤에 선배가 들어가는 게 싫어요. 이게 싫어요.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 지금부터 판을 싹 다 다시 친다.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